로마서 2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무리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대로 될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산하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판의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고 또 모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죽음 이후의 심판도 있고 또 세상의 맨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우리의 삶을 중간 결산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세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찌 네가 그 율법을 범하느냐? 네가 율법대로 살라고 하면서 너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너희를 모독하지 않겠느냐? 21세기 교회에 대해서도요. 참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또 많이 다루는 부분도 교회를 공격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부도덕한 일을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고 교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로 살지 않냐? 또 성도 개인도 나 개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히려 전체를 무시하는 영적 이기주의 또 신앙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냐? 그러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오히려 불신자들이 무언가 자기가 정도를 지키고 자기의 선을 지키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교회를 공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또 우리가 집사 직분 받았다고 또 목사라고 또 장로라고 우리가 그것이 실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서 조롱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또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바벨탑 쌓는 사람 밑에서 심부름하고 있고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은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였다. 결국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밑에서 끌려가고 있으면 세상을 살리러 가고 보냈는데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 되고 세상 사람들의 결국 조롱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내가 내 것을 챙기면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이 요즘 21세기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은 또 전도자의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말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1세기에 파송하신 것은 21세기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 문화를 살리라고 우리를 빛으로 보내시고 파수꾼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21세기 문화가 우리가 봤을 때 개탄스러운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봤을 때 21세기에 정말 교회가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사실도 보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21세기에 증인으로 세우시고 파송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21세기와 다가올 22세기를 준비할 중요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든든한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갈수 있는 리더의 축복, 세상을 살리는 지역의 영적 책임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람 따라가지 않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려는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아침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 세상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시며 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모든 불신앙과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오늘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